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스님, 호국불교 승가회 회장이신 성호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태민은 국태민안. 멸북통일입니다. 멸북통일입니다. 아니, 근데 뭐 스님이 이렇게 꽃무늬 스카프를 매시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걸 누가 예. 집회에 나갔는데 뜨거운데 스님 땀차면 목에 가시 이게 그 너무 좋은 거라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주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이걸 스카프를 해보니까 네. 더울 줄 알았더니 거꾸로 시원하죠. 시원해요. 왜냐면 이 에리런데 옷에 예. 이게 덥거든. 근데 그 네. 스카프는 시원해요. 그 진짜 그러더라고. 그러고 어제 그제 토요일 날 예. 광화문 집회 그 응천 스님이라고 할렐루야 예, 스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연사 스님. 예. 응천 스님이 보더만 막 여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그래서 내가 구해서 주겠다 구해가지고 스카프 하나 드리겠다 너무 좋아하는 거라. 어? 돌라고 말은 못하고 아이 너무 이걸 누가 주었어요, 스카프를? 저 이름도 몰라요. 그게 애국 예, 집회에. 아, 집회였는데 그때 평택 집회 나왔을 때. 아, 거기서 어떤 분이 주신 거예요? 참, 대단해. 참. 이 정성이요. 정성이 이름 그럼. 없는 그 노인네들 진짜 무명용사 진짜 애국자분들이 그렇지. 그분들이 나라를 구한 그분들이 거예요. 나라 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자기 돈 들여서 오고 종북 주사파들 민노총 집회를 다돈 줘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지. 회비 내고. 이 양반들은요, 자기들이 참, 그 평택 집회에도, 아 많이 제가 알다시피, 갔다면서. 아니, 제가, 그, 쟤네들이 3, 4월 때부터 그 개딸들이 포위한다고 했잖아요. 2만 5천 명, 이거 뭐, 동원해서. 근데 그, 정전 70주년 기념 평택 미군 캠프 막 봉쇄한다고 해서 걱정이, 참선한다고 앉아있어. 이거, 참선이 안 참선이 되지.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나라가 넘어가는 그 분위기인데. 전날 결정을 해서, 아이고, 내가 가야지. 근데 제가 그동안 한달 넘게 토요 집회를 안 갔잖아요. 그렇죠. 참선원이라고. 그 하한 거니까. 정광훈 목사 입이 귀에 걸려버렸어요. 거기 연사님들.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볼 때는 땅바닥에서도 무조건 큰절하거든. 항상. 예? 아니, 성호수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니까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난리 나버렸어요. 그냥 막 연사들. 천군만마지, 천군만마. 예? 연사들 뿐이 아니고 그 앞에 그러니까. 아이고 나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정진이고 나발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아무튼 그럼. 이참 아니, 저 왜냐면 방방곡곡에서 성호수님이 거기 있으면은 파괴력이 있거든. 아이 또 광화문 불교계를 대표하고 또 그렇죠 메시지가 간결하게 예 그럼 전해주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그렇지, 애국 행동 호국운동을 해왔고 그러니까. 조계종의 종북 좌파승 척결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 강호로 나와버렸는데. 강호로. 예, 벌써 2008년도 15년이 넘어버렸잖아요. 조계종에서는 15년 동안 또 거기 청소하고, 어? 척결해버리고. 이게, 그러고 나서, 아이고, 정진하고 백중 지나고 9월부터는 나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다음날 김수열 대표가 연사로 제 명단을 놓았어요. 근데 안 나가면 또, 그렇지. 할수 그래서 없지. 어제, 그제 토요일날 또 가서, 목이 잠기고 또 오늘 어? 저기 KBS 이영품 기자 거기 막그 어? 이 뜨끈 넣는데 그 집회를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영품 기자. 그 화환이요. KBS를 에워쌌는데 수천 개가 돼요. 이영품 기자 응원하는 화환이. 저도 보냈지만 대단하다. 사단법인 호국불교 쓴 거예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어디가 붙었는지. 너무 많이 막 오니까. 좌우로 해서 막 정문인천 100에서 본번 내가 한한달 전에 빨갱이는 죽여도 돼. 방패 들고 그 홀을 본관 홀에 가서 해가지고 쫓겨나 버렸어요. 나내 미안해서 어? 성호 스님 때문에 쫓겨났네. 쫓겨났어요 바깥으로. 근데 쫓겨난 게 잘된 거지 오히려 그렇지. 바깥에서 알려야 되니까. 그렇지. 어? 그래서 오늘 경례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또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이영훈 기자? 왜냐면 우리나라 이거 주사파 이겁니까? 예. 이거 화환이 엄청 어마어마해요. 이거요. 근데 그 뒤에는 KBS 조화도 있네. 지금 예, 막 종교. 조화 격려 뭐. KBS는 죽었다 이거지 이제. 예. 왜냐면은 KBS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종북 주사파 그 저건 김일성이 저그 우상숭배 그 뭐냐면은 미이라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하는데 그 미이라를 폭파하지 않는 한 계속 이게 까부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 그걸 내가 식으로 알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예. 소련제 탱크 242대로 6.25 남침하여 적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6.25 남침은 민족 반역자 철천전서 망고역정 김일성 개작도부터 야.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북 주사파 빨갱이 간첩들에게 장악된 KBS 개작도 이영풍 기자님 만세.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그 최연소 남파 간첩 문재인 개작도 찌쩌면 개작도 네. 그 다음에 송트남 개작도 네. 배신자 김무성이 개작도 그 다음에 송트남 아니야 홍발정 개작도 섹스스톤 개작도 섹스톤 개작도 유승민 개작도 왜냐면은 네. 홍발정이 이놈이 종북 주사파 이놈들로 더 악질해요. 왜냐면 민주당한테 엊그제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를 안고 가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 그렇게 그럼 김종인이라는 또 오늘 그 뭐 검색하던 분이 또 헛소리했대. 그거요. 그 김종인이라는 그 선관위원 그 대책연장할 때 윤석열 대통령 내 말만 들어가겠는데 그 목 잘 쳐버린 거예요. 어, 잘 쳤지. 그놈들은 다 뿌락치라고 봐요. 나. 아, 간첩들이 더 나빠요. 평양 김성 내부 간첩이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놈 새끼들이요. 적군보다 내부 간첩이 네. 더 무섭고 네. 더 나쁜 놈들이. 예. 네. 그리고 그 미국 만세, USA 만세. 네. 왜냐? 고종이 조선시대는 왕조시대예요. 네. 주인은 임금이에요. 임금이 나라 팔아먹은 거거든. 그렇지. 한일합방이 네.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고종이 팔아먹었어요. 자기 나라는 지꺼니까. 지금은 자유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에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주인이고 노동자가 주인이다 해놓고 헌법에 북한 헌법에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 있죠. 네. 서문이라고 거기에 김일성 수령 태양 동 이게요. 17번이 나와요. 서문에. 유구한 역사, 빛나는 민족사, 우리 헌법은 그렇게 나가거든. 네. 거기에 이승만, 뭐, 박정희 대통령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사람 이름은. 김일성이 헌법은요, 김일성이 헌법이에요. 그냥 북한 그렇지. 헌법은. 네. 그래놓고 노동자가 주인이라고 해놓고는 지금 북한이 노동자가 주인입니까? 노예가 됐어요. 김일성이 그렇지. 나라가 되고. 네. 헌법에는 분명히 노동자 주인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추종하고 또 어? 적화시키고 300만을 학살한 어떻게 그놈 주사파가 뭐냐 북한 헌법을 따르는 놈들이 주사파예요. 이게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놈들은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태극기도 불지르고 애국가담 부르고 뭐 님을 위한 행진곡 김일성이가 님이에요. 그런 노래나 부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어? 그 4.15 선거 때 180석 어? 네. 20대 20년 문재인이가 대통령이고 4.15 선거를 해가지고 4.15가 무슨 날입니까? 태양절이에요. 김일성 생일. 그렇지. 그때 180석 해골찬 이해찬이가 당대표 때 180석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거 부정선거. 최연소 남파 간첩 문재인이가 대통령인데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럼요. 중앙선관위 이런 거. 어? 아이고요. KBS 앞에서 이렇게 KBS를 국민 품으로 민노총 소나기의 KBS로 국민 품으로 마이크 잡으셨네요, 여기서. 마이크 아니, 정도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뭐 500불도 받으셨다면서요? 아, 참, 미국에서. 어. 저도 모르는 사람이 미국에서 무작정 그 고금당으로 온 거예요. 제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거기 있을지 알고. 아, 고금당으로? 어, 근데 저는 토요일 날 여기 연설을 왔잖아요, 광화문. 예? 정광훈 목사 주도하는 그 그렇지, 예. 종북 주사파첩별 범 국민대회 예. 고정 멤버니까 예. 음천 스님하고 나는 예, 그렇지 고정 멤버지. 그 통화를 하는데 한국말을 잘 떠듬떠듬해서 나는 풍요인 줄 알았더니 미국에 오래 살아서 아,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예. 예? 이봉규 박사님이 방송을 보고 예. 너무 멋있게서 경상도 말 쓰더라고. 49년생이래. 예. 49년생인데 좀 있으시네. 예. 저 만나러 왔는데 없으니까 고금당으로 왔어요. 예. 이야, 그래가지고 주소를 좀 전화번호를 좀 적어놓으라 했더니 우리나라 전화번호가 핸드폰이 없더라고. 그렇겠죠. 그래 이름만 적어놓고 갔는데 500불을 놓고 간 거예요. 어이구 고금당에. 예. 어유 500불을. 예. 야 텍사스에서 산대요. 텍사스 대단하시네 그분. 그렇게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포들이요. 어마 저 제 미국에 있는 그. 전 목사님들 있죠? 네. 한
10여 년 전부터 제 팬들이 많아요. 아. 어떻게 알고 전화들을 오고 막 그러니까. 제 스님 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하면서 애국 운동하시니까 힘을 저 보태주는 거야. 네, 또 어떤 여자분은 또 정광호 목사님 주옥순 대표랑 미주 순위했잖아요. 올 초에 겨울에. 주옥순 대표 통해서 오희경이라는 여사님은 또 200불을 넣어가지고 보내서 인편에 주 대표님을 통해서 저한테 엄마부터 송호순님 갖다 주라고? 200불? 네. 이야. 그러니 내가 이거 나오기 싫어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기 아니, 싫은 적은 없지만. 아, 그렇지. 그럼 나오기 싫은 적은 없는데. 아니, 평택도 네. 도저히 정지 넣을 수가 없어. 걱정돼서. 아이고, 저들은 뭐 많이 안 오면 어떻게냐. 우리가 막 기선. 가보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저 좌파 새끼들. 네. 그래서 연설 끝나고 또 가니까 또 이제 모여들어 있던 경찰들이 애워 써놨더라고. 네. 깃발들. 내가 가서 빨갱이는 죽여도 방패 가지고 가서 가사 이렇게 읽고 한 30여 번을 내가 또 혼을 냈죠. 아~ 개딸들 개작도. 네. 어? 안 돼, 이놈들요. 진짜 완전히 끝나버렸어. 네. 기선 제압이 네. 끝났고. 이제는 안 돼, 이놈들. 헌법재판소에 구대빵으로 이상민 장관. 네. 그게 결정타. 이제 법으로도 끝나버린 거야.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같으면 이거 오히려 다 기각기 그 인용되는데 좌파 헌재 재판관이 좌파 5대 4요 다섯 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대빵으로 이제 국민 눈치 안 볼 수 없고 인자는요 안 돼 이제 뭐도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진상이 드러나니까 왜냐 종북 주사파 잘못해 제가 북한 헌법학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어요. 네. 북한학을 그리고 북한 그래요? 헌법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 북한 헌법도 전공하셨어요? 예. 네. 근데. 송호수님, 뭐, 이거 대단하시네. 아, 여러 가지. 북한 헌법에 보면은, 소문에 김일성이 17번 나온다니까. 노동자가 주인이라는데, 노동자가 지금 노예돼버렸어요, 북한은. 그렇죠. 네. 근데 왜 거기 조사파들이 추종을 하니? 나 이게 도대체가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그게 KBS도 쩔어버린 거예요. 종북 주사파 간첩 빨갱이들이 장악을 했어요. 민노총. 민노총이 뭐냐. 민노총 산하에 민원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요. 전국 단일로 줘요. 민주노총에 지침을 받아요. 얼마 전에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 잡혀 갔잖아요. 예. 어? 조직국장인데 조직총 대빵인데 전국 그 조직이 다 간첩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국회에도 뭐. 지금 간첩이 다 빨갱이들 적화돼버렸어요. 국회에. 예.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법률이 4,025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4.15 총선 때 180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 그 8대 9대빵으로 기각이 됐으면 단에 국민한테 석고 대죄를 해야 되거든. 근데 지들이 오히려 잘났다고 이게 종북 주사파 빨갱이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 법을 부정해. 걔들은 부정. 이재명 봐서요. 찌재명.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내가요 이 찌재명. 권총 하나 있으면은 찌재명 찢어버려. 아니 권총 한자로 있으면은 네. 최연소 남파관 저 문재인 개작두가 아니라 권총으로 쏴버려요. 이재명이도 쏴버리고 송태남도 쏴버리고 내가 참는 거요. 왜냐? 권총이 없어서 참는 거예요? 아니, 법대로 해야 되니까. 법대, 그래. 우리 국민도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아이고, 다 쏴주고 싶지. 그냥 권총 안에서 가서 딱 그냥 땡겨버리고 싶다니까. 이 세상에. 일본 같은 건 그런 사람 많이 나왔지.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아베도 이제 맞았죠. 총 맞았잖아요. 이제 법으로 네. 이 반역자들, 종북, 민족, 반국가 세력들, 이제는 놔두면 안 돼요. 발본 세권에서 법대로 아니 국가보안법 간첩죄 형법 여적죄 이적죄가 왜 있습니까? 사문화됐어요. 네. 법대로 집행하면 돼요. 그걸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놈을 왜 가만히 놔둡니까? 보조금 집어넣고 그 주장자로다가 그냥 대갈통을 그냥 날려버리는 게 한 방에 뭐 네. 무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죠 한 이게 방으로 막 그냥
그냥 지금 뭐. 아, 이거 말이죠. 그거 후드리지 마세요. 아까 아까 가자 가자 가자. 아, 안 돼 안 돼. 아, 제가 발차기로 해도 개박살 난 맞아. 아, 이 주장자 없어도 발차기로. 예. 염력으로 염력. 염력. 염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력이 뭡니까, 염력이? 마음으로 힘. 아, 염력. 내 마음을 쏘는 거라 집중을 시켜서 태양열 그 전지 얻듯이 태양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태양광 원래 솔라셀이라고 해가지고 태양 전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 새끼들이 그 문재인이가 김일성을 태양처럼 해가지고 난파 간첩이잖아요. 최연소.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서 원전 폐쇄시키고 대한민국 산천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했는 태양광이 뭐냐면은 태양은 김일성이에요. 그렇지. 광은 광명성 김정일이. 그래서 태양광을 중국에다 돈 다 갖다 주고 거야, 이놈들. 어? 돈도 빼서 국가 돈 빼서 처먹는 것도 있지만 김일성 삼부자 충성하는 그 충성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4.1 그래서 4.1로 원자력은 없어요. 4.1로 선거도 김일성이한테 선물한 거예요. 180석으라고 부정선거 해가지고 태양절 날. 태양절이에요. 4.15 선거 날이 4월 15일이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엄청난 부정선거로 그, 갖다 봤어요. 김일성 생일날 4월 15일. 이제 이해 됩니까? 이게 참선하는데 이번 안 그때 제가 참선하고 저절로 그냥 퍼뜩퍼뜩 이게 터지더라고. 이렇게 에너지가 센 거예요. 마이산이 태양절에 바쳤구나. 이제. 바친 겁니다. 다. 태양광도에서 중국 돈 팔아주고 중국에 이제 속국이라고 하고 문재인이 빨갱이니까 공산화 시키려고 염정철이가 미리 가서 공산당하고 민주당하고 민주연구원장 할 때 임종석이 아, 양정철이 가서 다 미리 해놨죠. 그 놈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에요. 실무적인 민주연구원. 그리고 운명이라는 책도 그 놈이 그 써주고 문재인한테 자기 아버지가 그 자유를 찾아서 양정철 어디 갔나 몰라 지금 수상해요. 자유를 찾아서 원래 그렇죠. 또 조작하나 이거 못해요. 못합니다. 이번에 못하죠. 예. 왜냐하면은 모 국가에서 그런 짓거리에는 모든 그걸 컴퓨터 AI로 다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카드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도관에든 지지 종북 주사파들은. 이번엔 못합니다. 예. 이번에는 끝나버려요. 내년.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나한테 스님 아이고 걱정인데 어떻게 200석이 될까. 아 걱정하지 마세요. 250석도 넘습니다. 그렇죠. 왜냐고 들어. 아니 최연소 난파 간첩을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시킨 정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을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민주당 개작도 문재인 난파간첩 개작도는 나를 수천 번을 했어도 방송이 어디고 나를 고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고소고발을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예. 어? 그 사실이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그 고발하기 좋아하는 그렇죠. 문재인이 아들 문용룡이 불법으로 금강산 갔잖아요. 그 처벌받아야 김정숙이고 문재인이 이문 만나러 갈 때 북한 금강산 생모요 그게 안순옥이 안순옥이에요. 그 문재인이 생모 그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제 끝났어 이제. 예. 성호 스님이셨습니다. 멸북통일. 예. 멸북통일. 충성. 충성.